안녕하세요, 노기입니다. 예, 오늘도 2일차죠. 소녀바이 헌터 예, 2일차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제랑은 다르게 조금 뭐 이것저것 아이템도 먹어주고 해서 전투력도 많이 올랐고, 예, 파티원들을 모두 SSR로 구성했습니다. SSR은 사실상 뭐 이거는 조각으로 전투력을 올리는 게임이라. 아, 그냥 SSL 카드는 뭐 나름 퍼주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게 어렵게 구성, 그러니까 구하지 못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확률을 보면, 이거 확률이 여기 있던가. 아, 예. SSR이 0.15%예요. 0.15%. 다른 게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둠 속성하고 빛 속성은 0.15고, 그냥 일반 뭐그뭐땅뭐 바람 불 속성 애들은 3.82%입니다. 3.82%. 그러기 때문에 뭐 100개 뽑으면 3개는 뽑힌다. 3, 4개는 뽑힌다는 그러한 결론이죠. 그러니까 빛하고 어둠 속성은 퍼센트가 낮지만 나머지 SSR 캐릭터들은 쉽게 구할 수 있다. 물론 저도 다 바람 속성에 SSR 캐릭터를 구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큰그 어려움 없이 일단은 덱을 SSR로 덱을 꾸몄고요. 지금 같은 경우 덱을 어떻게 꾸몄냐면요, 이렇게 예, 지금 이제 한참 뭐 많이 먹었네요. 예, 방치한 데에 대한 보상이 이런 아이템도 쏠쏠하게 들어옵니다. 헌터 레벨도 오르고, 일단은 장비를 맞출 게 있나? 장비가 새 장비가 들어왔는데 장비 맞출 게 있나 보겠습니다. 예, 장비 맞춰주고. 쟤는 전투에 사실은 참가는 안 하지만 일단은 뭐 예, 일단은 지금 70레벨 타마노마의 70레벨이고요. 그 옥타비아누스 61레벨, 벤케이, 어제 뽑았던 벤케이도 51레벨. 2일차 보상으로 섹스피어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애도 60레벨로 많이 먹였죠. 50레까지. 파타가 의외로 좋더라고요. 뭐 평가도 괜찮은 것 같고 힐도 제대로 해줍니다. 예. 아무래도 힐러다 보니까 조금 레벨이 지금 낮아요. 주 공격은 타마노마에로 전체 공격을 하고 옥타비오뉴스로 약간 그 약간 핀포인트 공격? 예, 그 정도. 하고 무사시보 벤케이로 뭐세 마리 정도 활로 잡고 섹스피어로 일렬로 서 있는 놈들을 잡고 이런 식으로 전투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유, 저 밖에도 그냥 얘 딸아이랑 엄마랑 바둑 두면서 싸우고 난리예요. 그냥 얘 한번 싸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전투력이 좀 높죠? 예, 저희 쪽이.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져요. 아, 뭐, 소리는 제가 목소리랑 같이 겹치게 조금만 볼륨을 높여도 엄청 크게 볼륨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주 공격 멤버가, 이런. 예, 그래도 나머지 애들이 해치워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화이팅! 맞고, 힐 한번 때려주시고, 오케이. 예. 예, 결정타 승리. 얘는 아무래도 셀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나오는 것들이 좀덜 세요. 그래서 이런 동물이나 뭐 그런 애들은 좀더 쉽게 잡더라고요. 예, 아까보다 쉽게 잡죠 오히려. 예.
예, 이런 식으로 공격 패턴이 딱 이제 어떻게 보니까 정형화 되더라고요. 의외로 타마누마에가 공격탄을 빨리 가져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캐릭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다른 캐릭을 제가 안 해봐가지고 예. 타마노마에가 일단 제 지금 덱에서는 가장 맹활약을 하기 때문에 좋은 캐릭 같아요. 예, 방금도 타마노마에가 전체 공격으로 한 번에 데미지를 크게 줬죠. 또꽤 선점, 약간 스피드가 빠르기, 텀 스피드가 빠르게 돌아와서, 꽤 빨리, 예, 잡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5-39까지 왔네요. 예. 이제 뭐 천천히 여유롭게 이렇게 잡고 있고요. 중간중간 보상도 있고, 아마 이거 모집을 모일 때마다 본격적으로 막 써줘가지고, 아무튼 조금 파티 덱을 강하게, 일단 뭐 쓰레기 캐릭터라도 계속 조각을 얻어가지고, 그 조각 가지고, 헌터 도감에서 진급을 해서 헌터 도감에서 빨리빨리 등록을 하면 더 파티 그 전투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됐고요. 우정 포인트가 이게 됐나 보네요. 우정 포인트가 이게 5레벨, 5호도 5레벨까지 되면 애착품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호감도 5레벨 됐죠. 그러면 애착품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맥스하면, 아이고, 이건 뭐야. 잠깐만요. 네. 맥스를 하면, 맥스를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캐릭터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한참 할것 같고. 2레벨, 3레벨. 하나씩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좀 눌러서는 안 되네. 이런 식으로 그 공격력과 공방을 업힐 수 있어요. 팔찌. 근데 뭐 다른 캐릭터들도 아직 우호도가 안 되나? 호감도가 얘는 3. 얘도 한3 정도 되겠네요. 예, 호감도가 3. 여기에서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면 호감도가 올라요. 예, 뭐 바스트 모핑 때문에 이게 19금. 아, 맞아. 19금하니까 생각나는데, 아, 이게 19금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스킨을 보면 이게 이제 기본 스킨 있고, 헌터 진급, 삼성 달성 시, 요런 스킨이 있고요. 요런 스킨이 있고, 예. 얘 같은 경우는 이 스킨인데 약간 좀더 야해졌죠? 이제 많이 풀어 헤쳤어요. 완전 뒤태, 쩔죠? 서야가의 반지라는 걸 소모해서 스킨을 해제하면 이렇게 된대. 서야가 반지? 이거, 제 기억으로는 이거, 그거요. 과금템이에요. 예. 22,000원인가? 예. 그거 해제하면 요거를 풀수 있다고 해요. 떡밥 깐 거죠, 한마디로. 아무튼, 스킨으로, 예. 지금 요렇게 약간 기존 것보다 조금 더 야한 모습의 스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금인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은 예, 뭐 그냥 오만한 정도인데 약간 튀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그죠? 이거 끈 수용복 이런 거. 그얘 같은 경우에 바스트 모핑이 죽여요. 그죠? 바스트 모핑 때문에
19금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얘뭐 야함을 보려는 게 아니라 얘 호감도가 빨리 높아져야지 제그 전투가 수월하게 펼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지금 이제 아레나는 제가 오늘 분량을 다 해가지고 요거 소모하기 싫어서 일단 뭐더 이상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잃어버린 미궁이 생겼는데 이거는 이미 제가 클리어를 했어요. 내일 5시간 남았으니까 내일 뭐 오전 새벽 시간 5시나 뭐 그때 미궁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탑은 제가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49층까지 올랐는데요. 전투력이 호각이죠. 질 거예요, 이러면. 전투력이 호각이면 거의 지더라고요. 운빨 잘 풀리면 이길 수도 있는데, 화이팅! 화이팅! 오, 예. 나이스. 아, 한명 잡았어요. 과연, 아, 예, 힐했습니다. 방어 막 쳤네. 뭐 소리는 박진감 넘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말소리가 잘안 들려가지고 물론 제 말소리보다 미소녀들의 말소리가 더 좋게 하겠죠, 당연히. 누우면 안 돼, 누우면 안 돼. 발사. 나이스. 예, 이겼습니다. 힘들게 했지만 아무튼 이제 요거 보면 요거 이제 수련 물약. 요게 중요하죠. 요게 저희들 레벨업 하는 중요한 요소라. 이제 50층은 깰수 있을까요? 아, 이거 지겠는데요. 해볼까요, 한번? 예. 일단 전투력도 높은 편이고, 이렇게 여러 놈 있으면 공격을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공격을 해요, 보면. 조심해야 돼요. 죽여! 아, 한 마리는 죽여줘야 되는데, 아, 안 돼. 오, 하나 잡았어요. 힐. 언제 죽었어, 제 위에. 빨리도 죽었다. 아, 쟤 잡지. 아깝다.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아, 힐, 힐. 역시. 나이스. 예, 잡을 수 있어요. 아,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획득 수련 물량. 이런 거는 뭐안살 거니까 상관없고요. 랭커 분들은 133층까지 올라가셨네요. 저는 순위 미진이 봅니다. 어쩔 수 없죠. 자, 여기서 이제 모집은 나중에 좀 한꺼번에 할까? 무사시보 뱅케이를 한장더 얻고 싶거든요, 지금. 그래서 원래 여기도 좀 박았었는데 일로 좀 해가지고 뱅케이를 하나 더 확정 보상이니까 이거는 80개를 무조건 해가지고 확정 보상으로 이걸 받을 생각입니다. 9일이니까 한번 뭐 받아보려고 해요. 의외로 투력 게임을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재밌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한테 권장은 하진 않아요. 그냥 전투력 게임은 돈을 과금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데 저는 그냥 뭐 무과금으로 그냥 아무튼 뭐 진행할 생각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헌터로 가서 얘가 너무 레벨링이 안된것 같아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앞에 있는 애들이 좀 버텨줘야 돼요. 이한번 일을 줄수 있나? 한 판이 안 나는데, 4900밖에 없네요. 예. 아무튼, 요, 애착품을 이용해가지고,
선물, 나 이거 러브레터 이거를 어디다 쓰는 거야 했었는데, 이런 데 쓰네요. 30, 29? 이게 캐스터만큼 줘야 되나? 점점 올라가는데? 7개, 이제 7개 주면 레벨링 하려나? 처음에 제가 좀 잘못 줬네요. 이거 개수가 950이면 950개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95개. 예, 아무튼 뭐 얘야 이제 주 공격 메인 공격수니까 뭐 당연히 예. 타마모 노마에는 당연히 얘한테 이제 투자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얘가 진급을 못 해가지고 레벨이 80이라는 거. 한계 레벨이 80이라 어떻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걸릴 거예요, 분명히. 진급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이슈가 될것 같고, 뭐 길드 상점 같은 데서도 뭐 이런 미궁 상점이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돈으로 조각을 팔아요, 조각을. 이거는 뭐 지금은 제가 살게 아니라고 보고요. 아, 일단은 뭐 이렇게 지금 플레이 중입니다. 뭐 열심히 혼자서 방치로 싸우고, 방치형 RPG 게임. 소녀바이 헌터 2일차 영상이었습니다. 3일차는 안 찍을 것 같고, 뭔가 딱히 뭐 기점이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 한번 다시 또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아, 원래 그냥 어제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보고 접으려고 했는데, 의외로 또 보는 맛이 있어가지고, 일러스트는 이쁘고 괜찮잖아요. 예. 일러스트는 괜찮아요. 근데 캐릭터가 그다지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뭐 도감으로는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예. 참 맞아. 라파엘이라는 또 SSR도 한명더 먹었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은 투자를 안 하고 있고요. 라파엘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은 지금 한쪽 미는 쪽으로 계속 가야 돼서, 라파엘이 아주 좋지 않다면야 그냥 지금 현재 덱으로 일단 제가 보기에는 덱의 아군은 대충 맞아 보이거든요. 예, 뭐 전체기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진행하는데 지금 무리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예. 일단 요 덱으로 한번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안 풀리면 그때 이제 뭐 공략을 보던 뭐, 대 캐릭터를 바꿔보던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일단은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에 또 이거 접지 않는다면 한번 정도 영상을 더 찍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소녀바이 헌터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